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거울 위치 조정 하고 있습니다. 기본 세팅 지금 뭐뭐 하신 것 같은데 뭐뭐 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. 거울 위치 세팅이랑 의자, 네, 뭐 운전석 이렇게 세팅 마쳤습니다. 기존에 좀 어떤 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이거 오기 전에 GS 편의점에서 상온 배송하고 있었고요. 3.5톤. 3.5톤 일하시면서 장단점 설명해 줄 수 있어요? 장점은 일단 혼자서 일하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. 이제 스트레스 없이 일하는 게 장점이고, 단점은 아무래도 전부 다 수작업이니 이제 몸이 조금 고된 그런 게 이제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5톤 이상으로 올라오신 건가요?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고, 이제 제가 그 3.5톤 그 차를 이제 제가 기사로 하고 있었는데, 이제 제 차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 차로 하고 싶은 그게 있어가지고 5톤 이상으로 제가 올라오게 된 거예요. 그러면 상민통을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 있을까요?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고 했는데, 그래도 큰 회사고 이제 시스템이 일단 그 유튜브에서 본 거가 전부지만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좀 마음에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. 그리고 이제 제가 차에서 생활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제 편의상 이제 제가 추가를 더 하게 된 겁니다. 옵션을. 너무 이쁜 것 같은데 마음에 드세요? 네, 마음에 듭니다. 좋습니다. 핸들 두 손. 네. 그리고 이건 좌회전 우회전할 때 핸들이 수요차처럼 돌아오지 않아요. 항상 사장님이 제가 돌려야 돼요. 네, 왼쪽으로 돌리시고 오른쪽으로 수동 돌리셔야 딱 바로 차가 바로 잡습니다. 경험자분들은 어떻게 도로 연수를 좀 목표를 잡고 있나요? 우선은 그 사장님께서 3.5톤 경력이 있으시지만 이 차 자체를 처음 운전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래도 직진주행이 잘 되는지, 브레이크 페달과 악셀 페달 역시 똑같이 연습을 해볼 거예요. 지금 연습을 해볼 건데 이게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2시간 정도 지나야 몸에 이렇게 적응이 되시는데,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1시간 이내에 적응이 되면 바로 다양한 코스를 타기 위해서 또 큰 길을 나가고 이동할 겁니다. 좌회전 하실 때 차선의 바닥에 뒷바퀴, 왼쪽 뒷바퀴 유도선 맞춰주시고, 이게 차가 빠르면 딴 데 가요. 이렇게 바로 좌회전. 네, 좀 더 천천히 돌려주시고. 천천히란 말은 뒷차가 답답할 정도로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. 그래야 차가 딴 데 안 가고 짐이 넘어진 일이 없습니다. 그래서 항상 천천히. 바로 1차선. 네, 좋습니다. 좌회전. 이렇게 좌회전할 때 항상 사거리에 이제 유도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. 원래는 요걸 뒷바퀴를 맞춰서 들어가면 얼추 맞아요. 그런데 만약에 좌회전할 때 저 반대편 차선에 차가 들어왔다. 차가 정지선을 넘어서 횡단보도에 차가 걸려 있으면 이 정지선을 이 유도선을 맞지 않아요. 그래서 더 길게 나가셔야 돼요. 그래서 사장님이 좌회전이나 우회전할 때 그 진행하는 방향에 차가 있다면 그 차가 기준이 됩니다. 이 차선이 기준이 되지가 않아요. 의미가 없어요. 그래서 사장님, 그 3.5톤 운전하실 때 차량과 지금 5톤 차 운전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? 일단 차체 굉장히 높고요. 감이 완전 달라요. 그 3.5톤은 그냥 3.5톤이 승용차 하는 것 같으면은 이거는 좀 이제 큰 차를 운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. 완전히 틀려요. 네, 느낌이. 우회전 돌아오시다가